이게 두피가 좀, 두피가 좀 상하죠. 약해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염색을 했는데 뒤집어졌어요. 두피가 엄청 아파요. 질성 피부염 같은 뭐 이런 거. 네, 완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게 석고처럼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. 막 열도 막 후끈후끈 하고. 맞아, 맞아. 두피 열차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닦아냈어요. 겨우 좀 진정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 이제는 좀 손을 대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이후로는 좀 생약 제제 염색약을 이제 생약 제제 사용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러블은 안 나요. 그런데 좀 염색력이 약하니까 지금 이렇게 괜찮은데요? 지금 좋으신데? 약간 좀 부딪히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직접 해요? 아니면 미용실 가서 직접 하죠. 직접 하죠. 이렇게 묶어서 이걸 이렇게 쫙 이렇게 그걸 딱. 지금 자연인 처럼 나가는 거죠. 이렇게 옆을 볼 때마다. 그 말을 걸고 싶고 도심 속의 자연인이죠. 진정한 자연인이죠. 예, 어쩌다가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. 인터뷰를 해야 될 거고. 아니, 헷갈려요. 여긴 또 빌딩들의 숲. 그럼요, 그럼요. 빌딩들의 숲에. 빌딩들의 숲. 여기도 숲이다. 숲이다. 표현력 좋아요. 빌딩 사이로 이렇게. 그래요. 라스에서 한 번쯤은 전화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서요, 우리 이승윤 씨는. 아, 저요? 네. 그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? 자연인이다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, 저 라스에서. 예, 라스를 보면서 아, 언젠가 한 번 정도 는 전화가 오겠구나. 나도 언젠가는 라스에 나가겠구나.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. 좀 당하면 되죠. 약간 그렇잖아요. 막상 보니까 너무 반가우면 좀 그렇잖아요. 약간 그 내가 그래도 이미지가 자연인 이미지고 속세를 벗어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반가웠어요. 그러다가 좀 연기를 했어요. 예, 예,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, 아, 라스에서 한번, 모시고 싶다. 아, 그래서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랬더니, 사실은 윤택 씨가 전화를 했는데, 산에 계셔가지고, 저한테, 그래서, 아니, 굳이 섭외를 할 거면은,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. 그래서, 산에 언제 가세요? 그래서, 저 산에 내일 가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 아닐까. 내가 내일 산에 가고, 윤택이 형이 지금 산에 있는 게, 어떤 그 운명적인 게 아닐까. 그럼 이번에 첫 출연하는 거예요? 라스는 첫 출연. 아, 그러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왜요? 제가 말이죠. 함께 동행하는 연예인들 띄우는 거 1등입니다. 같이 갔을 때? 예, 제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잘하려고 했다가 박나래 씨가 그때 옆에 나와서 그때부터 박나래 씨가 완전 고공행진. 김수기도 띄웠고. 네,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개그맨들이 많이 나와서 아, 경쟁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을 고사했어요. 그때 당시 양세형 씨가 나와서 그다음부터 고공행진. 그 다음 녹화가 지금 이 녹화예요. 근데 그들은 말이죠.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윤정수 생각입니다. 윤정수 생각이에요. 근데 그런 거.